안녕하십니까. 황자군의 맛집 멋집 리뷰. 오늘은 대전, 우리가 흔히 시내라고 하는 구시내라는 곳에 있는 NC 백화점에 그 7층에 그, 저, 애슐리가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녁을 사신 날이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뵈려고 합니다. 연중 행사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분기별로는 그래도 저녁을 사시는 분인데 지금 그래도 저녁을 얻어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 자, 팔로미. 네, 안녕하세요. 황장군의 맛집 멋집 리뷰. 오늘은 대전 시내에 있는 그 NC 백화점 7층에 있는 애슐리에 왔습니다. 간만에 패밀리 레스토랑을 지인들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러 왔고요. 저는 이곳에 있는 그 와인 이용 쿠폰까지 추가해서 보이시는 와인잔에다가 와인이 무제한 리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렇게 갈비 립도 넣었고, 새우도 넣었고, 그리고 혼제오리도 넣었고, 기타 등등 많이 넣었고요. 이게 첫 번째 접시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7접시는 먹을 것 같고요. 오늘 참고로 돈 내는 사람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많이 먹으려고요. 근데 여기는 어차피 그 무제한 리필이 가능한 그런 뷔페식이기 때문에 다들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맛있는 먹방 이어갈게요. 자, 좀 이따 다시 먹방에서 봬요. 네, 안녕하세요. 애슐리 먹방. 자, 보시는 것처럼 맛있는 음식들. 제일 먼저 갈비 립부터. 자, 보세요. 맛있는 갈비부터. 자, 이번에는 아까 제가 구입한 와인 무제한 쿠폰을 통해서 와인. 오늘 거 와인? 네, 방금 전에 일행 중에서 최연소 일행인 어린 그 6살 아이가 제저 스마트폰을 넘어뜨려가지고 잠깐 끊고 다시 가는 거예요. 자, 이 와인은 3,000원만 추가로 하면은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잔으로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고요. 자, 와인 한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잔 하실까요? 자, 티어스. 수학자가 뭐야? 앞에 있는 6살짜리 지인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굳건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엔 새우. 자, 새우. 원따봉, 투따봉, 따봉, 쌍따봉. 그리고 여기 보면, 훈제오리. 자, 훈제오리. 퇴근하고 저녁 먹으러, 얻어 먹으러 여기까지 오긴 잘했네요. 자, 그러면 저는 계속 맛있게 먹도록 하고, 마지막 총평은 이따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방금 애슐리에서 저녁을 맛있게 먹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고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냥, 뭐랄까, 빕스라든가 아웃백이라든가 TGI 프라이데이에 비해서 저렴하게, 그리고 가족끼리 가서 즐거운 시간을 지낼 수 있고요. 뭐랄까, 그냥, 가성비 좋습니다. 그냥,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꼭 빕스 아니고, 그 다음에 TGI 프라이데이 아니고, 아웃백 아니어도 가서 즐거운 시간 지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가족들하고 패밀리 레스토랑 가고 싶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웃백 말고, TGI 프라이데이 말고, 그냥 애슐리 이용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굉장히 좀 지친 듯한 빛이 보이는 이유가 아까 단돈 3,000원만 내면은 무한대로 먹을 수 있다는 와인을 제 기억에 그냥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방해했던 뒤에는 그 6살짜리 꼬마가 지금도 막 자꾸 뭐라고 해가지고 이 오디오에 자꾸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냥 어리고 귀엽고 깜찍한 6살짜리의 재롱이니까 봐주시고요. 아, 참고로 며칠 후면은 저희 구독자가 자그마치 100명을 돌파합니다. 채널 오픈 한달 조금 넘었는데 100명을 돌파해요. 이번에 어떤 이벤트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